오늘이 학교 마지막 온 날이다, 그치? 시원 섭섭해? 시원한 게더 클까? 섭섭한 게더 클까? 문이 열려있군. 안 찾아간 애도 있구나. 希望再次能跟你们五班见面，谢谢大家。这个一个있다고。哇。哇，돌이 엄청 크다. 살 안 찌게 이거 많이 먹고. 언니가 맛있다고 한 면이 뭐야? 아, 하얀 거? 이게 무슨 면인 거예요? 밀가루야? 감자. 감자로 만든 면? 양념 소스장. 비싼가 보다, 그럼. 여기는 100g에 1,800원이래. 한국에? 여기는 500g에 28.8원. 그러면 500g에 5,000원 정도 하는 거야? 여기가 더 싼 거지? 와, 거의 두 배 차이네. 좋아. 예, 신는데, 신는데. 많이 시키면 그릇이 커지는구나. 난 몰랐네. 중국에서 마지막 날입니다.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데요. 이것저것 분리를 좀 보려고 해요. 은행에도 들려야 되고 핸드폰도 해지를 해야 되고 못 만났던 분과 점심도 먹어야 되고 네일 아트도 받아야 됩니다. 같이 가는 동생이 띠엔동이 있어서 띠엔동을 타고 가기로 했거든요. 여기 이렇게 오토바이 같이 보이시죠?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서 오늘도 거의 못 자다시피 해야 되는데 아, 고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5년 가까이 지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좀 느껴지지가 않고 마무리 못하고 못 만난 사람들도 많은데 다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. 뭐가 안 돼? 해면 안 써도 돼? 해면 안 쓰면 막 저기 중간에 벌금 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외국인은 안 잡더라고요. 아, 그래? 아니, 이마에 외국인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. 아, 중국말 그렇게 잘하면서 막 경찰 만나면 막 이래? 그러면 은행 먼저 갈까? 건설은행 가는 거 언니 거기 리르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? 카드 해지를 안 하고 내가 환불 받을게. 아, 근데 이거 끔찍하다. 그렇게 남자가 뒤에 막 타도 될 정도로. 오, 재밌어. 나가. 우와, 벌써 도착했어. 이탈리아. 자, 은행 일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여기서 잠깐만, 나 돈을 300원만 뽑아야 돼. 카드를 이렇게 해주는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가면 카드를 먹어. 이자는 딱 때려 마시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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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달렸구나. 거울 입고. 왔어? 여기서 언니 넣고 싶은 사리 같은 거 고르시면 돼요. 없으면 일단은 3-4인분이니까 이거 하나 시켜도. 그치. 사나이는 없는 거 같아. 오, 이게 뭐야, 그러니까? 생선이에요. 생선이야? 생선인데, 이 수한 차이를 몰아서 이용해야 돼. 수한 차이는 이것이? 이거, 그치? 짠지. 너무 맛있는 맛. 너무 맛있는 맛? 중독되는 맛? 중독되는 맛. 여기 따로 나오네요. 이걸 때 放在里面?都可以。 드셔보실까요? 수한 아, 그래?
그래, 이 국물. 그게 내가 먹었던 국물이 이거잖아. 나 혼자 가서 먹어.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날 것 같아요. 이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. 그게 궁금해요. 가서 뭐가 생각날지가 궁금해요. 생각날까? 그치. 다른 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데 사람은 대체가 안 되니까. 我是甲子鱼，希望你在新的学校里面结识更多的朋友，身体健康，学业有成。你好，田一浩，我是周炫辰，我祝你一路顺风，学习进步，去越南开开心心。嗨，田一浩，我是宋书睿，这4年半以后我们一起成长，共同进步，希望你到越南那边可以更快的适应生活，学习越来越好，我们有缘再见。 田一浩你好，我是卞雨涵，希望你到新学校后不要忘了我们哦。祝你一路顺风，加油！你好，田一浩，我是傅佳怡，祝你去到越南之后一帆风顺，交到更多好朋友。嗨，田一浩，祝你能在新的地方里更好的绽放自己的光芒，越来越好。田一浩，很高兴能在这5年里跟你成为同学，你马上要去越南了，我祝你学业有成。 田英浩，我是傅老师，谢谢你和我们一起度过了这段美好时光。海内存知己，天涯若比邻。不论你在哪里，希望中国金狮小河班永远珍藏在你的记忆里。最美好的祝福送给你。好，我是陈旭东。 祝你在新的学校学习步步高升，祝你每天开心，我们永远不会忘记你的。田一浩，我是卢老师，祝你以后去到越南一切顺顺利利，开开心心，加油！嗨，田一浩，我是张志敏，祝你学习更上一层楼，越来越棒。嗨，田一浩，我是陆冠华，祝你学习越来越好。 长大能到 NBA 打篮球的梦想能实现，祝你到越南每天开开心心，我会想念你的。平安健康，好好学习，拜拜。一起走。 중국에서는 거의 집주인 물건을 써야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침대를 움직일 수도 없이 붙박이로 해놨어요. 붙박이로 해놔서 침대를 옮길 수도 없고 침대 밑에 닦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. 매트리스 상태를 한번 보세요. 이런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언제 한 톨도 없이 청소를 했는데 주인이 청소비를 달라고 하더라고. 근데 그걸 줘야지, 그걸 받을 수 있으려면 뭐 달라는 대로 줘야 돼서 그냥 줬습니다. 앞에 차는 저희 짐을 실었고 뒤에 이제 승용차 회사에서 아우디를 해주셔가지고 기사님이 오셔서 한 새벽 5시 10분입니다.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. 진짜 여유.
공항에 3년 만에 와봅니다. 근데 3년 전에 여기 광저우에서 내려서 격리 시설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광저우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람이 꽤 많네요.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탈 비행기는 캐세이 퍼시픽이고 10시 1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. 갑자기 날벼락인 상황이 생겼습니다. 우리 PCR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여기서 해주나 본데 따라가 보겠습니다. 10년 감수를 했습니다. 무게 총 합으로 하면은 이게 널널한데 그럼 피스로 하면 얘가 오버가 될 것 같은데. 이거 뺄게. 딱 23. 지금 짐 검사소에서 짐을 검사하고 있어요. 뭔가 좀 절차가 복잡해져가지고 일로 와. 아니 절차가 끝도 없어. 계속 있어 뭐가. 이건 또 뭐야. 와 지금 몇 개를 통과해야 하는 거야. 드디어 지금 여러 관문을 통과해서 면세점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 닫았어요. 헉, 어떻게 다 닫았지? 여기 퍼시픽 커피만 열었네요. 무장이잖아. 다음. 10시 55분에 출발합니다.